우연히 보면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 열대어. 오늘은 투명한 몸통을 가진 글라스 캣피시를 만나봅니다. 글라스 캣피시는 말 그대로 투명한 몸을 가진 메기, 즉 투명 메기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하다가도 직접 보면 그냥 인정하게 되죠. 바 성장에도 7cm 내외이고 수조 이쪽 저쪽을 옮겨다니기보다 자리를 잡으면 그것에 머물러 군영하기 때문에 얌전한 물고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종이 없습니다. 군영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수조가 작더라도 최소 6마리에서 10마리 내외는 사육해야 습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죠.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를 넣어두면 정말 볼품없는 물고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를 넣어뒀을 때에도 간혹 부무리 혹은 새무리로 나뉘어서 모여 헤엄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뜰채나 핀셋 등으로 톡 건드려 주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느새 또 나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적정 마리수 이상은 모이기 싫어한다는 것도 유추해볼 수 있죠. 이 물고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수조에 들어가자마자 발작을 하거나 몸을 튕기다가 꼬부라져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종을 사육할 때는 기본 물맛댐은 해주는 것을 추천하며 이제 막 세팅한 수조에서는 죽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어항을 세팅하고 최소 한 달은 지나서 이 물고기를 넣으면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갓 어항을 꾸민 물생활 입문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어항 꾸민 다음날 가서 구매하는 물고기 목록에서 글라스 캣피시는 빼야 합니다. 이 같은 수조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 같다가도 일주일 안에 폐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수염이 짧아지거나 거의 없어지며 환경이 좋아져도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형도 유독 많은데 허리가 휘어있거나 꼬부라져 있는 개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질병에 취약해서 수입상에서도 잘못 수입받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물고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항상 보이다가 어느 날에는 한 달 혹은 두 달가량 못 보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글라스 캣피시 고향은 태국입니다. 앞서 설명하기도 했고 움직임을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물살이 느리거나 거의 없는 환경을 선호하며 메기답게 알칼리성 수질보다는 약산성 수질에서 안정적입니다. 수온은 20에서 26도 내외가 좋고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사육하지 않도록 합니다. pH는 약산성 4.0에서 중성 7.0 사이가 좋습니다. 몸 길이에 비해 얼굴이 작고 마찬가지로 입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알갱이가 큰 먹이는 먹기 힘들기 때문에 소형어 먹이를 준비하도록 하고 활동성이 거의 없어서 수면까지 올라와서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고 헤엄치고 있는 근처에 떨어져야 밥을 먹으니 잘 가라앉는 침강성 사료를 주도록 합니다. 순해 보이지만 그래도 메기입니다. 초소형어나 구피의 치어새우, 치아 등은 언제든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은 RGB보다는 백색 계열에서 훨씬 멋집니다. 음성수초 위주의 푸른 수초가 많은 수조가 글라스 캣피시에게는 딱입니다. 결론, 투명 메기는 매력 덩어리.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글라스 캣피시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